이런 곳에 잠시 멈춰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시원하게 오늘 낮 동안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앞쪽에 카메라가 보이는 앞쪽에 계곡이 있긴 있는데요. 물이 어떤지 한번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한 곳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는 물놀이 나온 사람들도 없고요. 하긴 여기까지 찾아올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의 하늘이고요. 아주 귀찮은 존재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이 하루살이가요.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데요. 어떤 놈은 그것도 귀 속을 파고들려고 아주 안달입니다. 아, 여기 참나리가 피었네요. 이맘때 보기 좋은 곳입니다. 참나리고요. 지금 우리 예전 같지만 아주 오래전에 실은 나그네가 여기를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오면은 사람들, 피서 나온 사람들을 보지 않고 조용히 말 그대로 볕을 피할 것 같아서 왔는데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문제는요, 올여름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 계곡에 물이 없습니다. 여기도 참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나그네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물 사정이 안 좋으면 여기서 다시 또 이동할 겁니다. 나그네만이 알고 있는 여름에 볕을 피하기 좋은 비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여기인데요. 아, 계곡물이 물이 너무 없습니다. 물이 예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주 오래전에는 물이 좋았는데요. 지금 물이 거의 없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계곡에 물이 없는 데다가 여기는 하루살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기하고 다른 장소